2016 공연예술창작산실 시범공연연극 창작공동체 아르케 텐마루가 있는 집 작가 연출 김승철 무대 조명이 꺼져있는 가운데 음악이 흘러나온다. 조명이 밝아지고 무대가 드러난다. 어느 집 마당으로 중년 남자가 들어선다. 집은 T자로 되어 있고 방마다 텐마루가 있다. 아내가 뒤따라 들어와 남자의 등을 콕 찌른다. 아이 사람. 이 집이야? 응. 어머나 서울에 아직도 이런 집이 다 있었네. 대문을 열어놨네. 이 먼지들 좀 봐. 사람이 오랫동안 살지 않았나 봐. 좋다. 이 방문 문사 좀 봐. 텐마루 하며. 아이고 이 대돌이 좀. 내가 볼 땐 다 쓰레기네요. 야 연못도 아직 그대로 있네. 연못? 응. 연못이 어딨어? 여기. 에게게게. 이게 연못이야? 그래. 옛날에 여기서 금붕어도 키우고 그랬었어. 이거 봐. 분수도 쫙 나왔었다니까. 아이고. 남양집이네. 볕은 아주 잘 들었겠다. 그럼. 나 어릴 때 봄날에 저기 안방 텐마루에 앉아있으면은 햇살이 얼마나 따뜻한지 그냥 저절로 눈이 감겼어. 이렇게 앉아서 주무는 게 얼마나 꿀맛이었는지 알아? 나 어린 시절 생각하면은 여기 텐마루밖에 안 떠올라. 아! 낮잠 많으신 게 그때부터 생긴 버릇이구나. 내가 무슨 낮잠이 많아 이 사람은. 빨리 둘러보고 나와. 나 가서 꽃이나 좀 사올게. 꽃? 아니 그럼 빈손으로 가. 아! 저 분수 나와라 한번 틀어보지. 석유나 콸콸 솟았으면 좋겠다. 빨리 나와. 그래. 아내가 대문 밖으로 나간다. 남자는 텐마루에 걸터앉아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문득 자리에서 일어나 텐마루 밑을 살펴보기 시작한다. 손으로 바닥을 쓸어보지만 아무것도 없다. 남자가 손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고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연못 쪽으로 다가간다. 그리고 분수 앞에 쪼그리고 앉아 손잡이를 돌려본다. 손잡이만 돌아가고 물은 나오지 않자 남자가 헛웃음을 지으며 일어난다. 그때 분수가 솟아오르더니 사람들이 나타난다. 남자는 어리둥절을 하며 주위를 흔들린다. 장사 다녀오세요. 아이고 뭐 있으라고. 할머니. 아이고 목말라 목말라. 고생하셨어요. 엄마. 세상에. 엄마는 아내와 닮아있다. 많이 못하셨네요. 할머니가 바가지에 수돗물을 가져가신다. 뭐 시장 분위기가 기승승해. 전방문 닫고 일찍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어. 오늘 우리 학교도 이상해. 뭐 수업도 안 하고 자습만 하다가 일찍 끝났어. 길거리에서 총든 군인들도 봤어. 길에? 그 친구들이 그러는데 대통령이 죽었대. 쉬. 야 친구야. 그딴 소리 하지 말라. 어디 가서도 그저 모르는 척하고 있으라. 어? 왜? 나란 이름 몰라도 돼. 그저 그건 좋은 거야. 성군은 또 어젯밤에도 안 들어오고 어디 가서 뭘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야, 그 큰일이 되었니? 어? 이러다가 그 난리 났던 한거 아니지 몰라서. 만삭의 문단댁이 평생으로 왔었는데. 그냥 자빠져 있자고 안 와. 하도 누워만 있으니까 답답해서요. 뭐 배가 온가 아이 불러서. 그 아저씨한테 펜지는 자주 와. 가끔요. 일이 힘든가 봐요. 그냥 먹고 죽겠어요. 아이고 그래도 문간방 아저씨는 기술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일도 하러 나가고 얼마나 좋아. 저야 고맙습니다. 들어와. 들어오라니까. 아 술 한 잔 더 하고 가야지. 아유 저 대낮부터 저 또 출 처먹어서 저 멀지 이 새끼 저. 많이 먹었는데. 어디 갈래? 아 무슨 소리야. 이제부터 시작인데. 아이 빨리 와. 최 사장, 전에 본 적 있지? 어? 내 군대 동기 같이 사업 얘기 좀 하느라고. 아이고 재수 씨. 아, 그 해도 안 떨어졌네.
왔는데 죄송해서 어쩌죠. 어서 오세요. 야, 이 친구야! 너 이리 와. 야, 인사해야지. 내가 도치야. 도치야? 아이고, 이렇게 컸어? 최 사장이 중학생 친구에게 인품을 준다. 얼른 앉아, 앉아. 여보, 너 수상 좀 봐봐. 많이들 하신 것 같은데 오늘은 딸 맞네요. 그만하시지. 뭘 그만해. 하던 얘기 마저 해야지. 얼른 술상 안 보고 뭐해? 갑자기 뭐 가지고 술장을 가요? 말이 많아 그냥. 집에 있는 걸로 알아서 설득 좀 차려. 최중사, 어. 이번에 좀 도와줘. 한번 크게 해보자고. 그게 다 돈도 받쳐주고 백도 있고 그래야 되는 건데. 아, 최중사. 최사장, 최사장. 어? 그래, 나 이 쥐뿔도 없는 놈이지만은 그렇다고 내가 이 죽을 놈 같아? 아니지. 어? 천만에! 응? 나 알잖아!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일단 마시는 거야. 오케이? 아버지가 평상에 앉아있다가 일어선다. 충성! 어? 하면 된다! 엄마가 술상을 평상에 내려놓는다. 아이고, 재수씨 감사합니다. 중년 남자는 문건방 텐마루에 걸터앉아있다. 이게 뭐야 이게? 어? 찌개 없어? 갑자기 찌개가 어디서 나와요? 아유, 됐어 됐어, 그냥 마시지 뭐. 아이고. 소주엔 국물이 있어야지. 그냥 집에 있는 걸로 차리라며. 근데 처음에 끝내가 그냥 말도 됐다니까. 그러네. 아, 남편 친구가 왔는데 소상 한번 차리는데 그렇게 힘들어? 힘들지 그럼. 뭐나 갖다 주고 차리라고 하든지. 아니 확. 오! 아버지가 술병을 집어드는 순간 조명이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진다. 할머니가 엄마를 부축해서 안방으로 데리고 간다. 문간댁은 울고 있는 친구를 달래준다. 최 사장이 술잔을 비우고 일어난다. 아, 최 사장 왜? 어? 아이고, 내가 할게. 에? 아이고, 최 사장. 아, 최 사장, 최 사장. 아이고, 미안해. 다음에 우리 다음에 한잔 하자고. 문간댁이 깨진 유리 조각들을 치운다. 에이씨, 파이는 기분 잡쳤네. 산나이로 태어나서 할일도 많다. 아버지가 안방 옆에 있는 건너방으로 가서 불을 놓는다. 친구는 책을 손에 든 채 눈물을 흘리고 있다. 중년 남자가 방에 누워 있는 아버지를 보고 고개를 푹 숙였다가 친구를 돌아본다. 어깨를 들썩이며 울던 친구가 눈가를 문질러 닦고는 텐마루를 지나 안방으로 뛰어들어간다. 울지 말라. 다 내 탓이다. 저 아이 새끼 내가 자 정신 차리라. 울지 말라고. 중년 남자가 건너방으로 다가가 코를 골며 자고 있는 아버지를 내려다본다. 남자는 답답한 표정을 지으며 텐마루에 펄썩 걸터앉는다. 친구가 안방에서 나와 건너방으로 들어가서 잠든 아버지를 내려다본다. 친구는 맨발로 마당에 내려서더니 어딘가로 달려간다. 다시 돌아온 친구의 손에 환호가 들린다. 중년 남자가 그 모습을 보고 놀라 벌떡 일어난다. 아버지를 겨누고 있는 친구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다. 중년 남자는 친구와 아버지에게서 눈길을 거두고 터덜터덜 걸음을 옮긴다. 그리고 두 사람을 등진 채 마당 평상에 힘없이 걸터앉아 시선을 떨구고는 작게 고개를 내젓는다. 친구가 눈물을 흘리며 천천히 뒤로 물러선다. 친구는 과도를 든 채 방에서 나와 텐마루 아래에 놓여있는 슬리퍼를 신는다. 중년 남자는 마당 평상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 친구가 자신의 깎아머리를 매만지고는 남자의 옆에 앉아 고개를 떨군다. 친구와 남자는 평상에 나란히 앉아 울고 있다.
남자는 고개를 들어 안타까운 눈으로 친구를 바라본다. 남자가 울고 있는 친구를 향해 손을 뻗는데 친구가 눈물을 닦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어딘가로 걸어간다. 친구는 과도를 손에 든 채 안방 텐마루 쪽으로 가서 쪼그리고 앉는다. 친구가 텐마루 밑에 있는 미닫이 문을 열어 양은 도시락통을 꺼낸다. 남자가 그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고 있다. 친구는 텐마루에 앉아 사진과 편지가 들어있는 도시락통에 과도를 집어넣는다. 그런 뒤 뚜껑을 덮어 다시 텐마루 밑에 넣어둔다. 마스크를 낀 젊은 남자가 다급히 마당으로 뛰어들어오자 친구가 얼른 달려간다. 친구야, 너 왜 그래? 울었어? 말해봐. 아버지가 술병 던져서 엄마가 다쳤어. 젊은 남자가 텐마루로 올라선다. 피 많이 흘리고 쓰러졌어. 젊은 남자는 머리를 감싸진 채 어쩔 줄을 몰라 하다가 텐마루에서 내려와 옆방으로 들어온다. 그러고는 가방에 책들을 집어넣는다. 곧이어 젊은 남자가 가방을 메고 방에서 나온다. 어디가? 학교. 지금? 가야 돼. 젊은 남자가 밖으로 나가려다가 다시 돌아와서 친구의 어깨를 잡는다. 당분간 집에 못 올 줄 몰라. 네가 할머니한테 그렇게 얘기해줘. 어디 가는데? 학교 간다니까. 형! 네. 형 가지 마. 형 가지 말라고. 형인 성구가 대문 쪽을 돌아본다. 중년의 친구가 고개를 내저으며 두 사람에게 다가간다. 성구는 밖으로 나가버린다. 중년의 친구가 형이 자랐던 어깨를 만져본다. 그 모습에서 조명이 어두워진다. 겉절이긴 취했어? 오늘 네 형 기일이잖아. 겉절이 지겨워. 아이고. 고등학생이 된 친구가 밥상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간다. 엄마는 부엌에서 작은 상을 들고 나와 성구의 방 텐마루에 올려놓는다. 중년의 친구가 평상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시선을 돌린다. 엄마가 안방으로 들어간 뒤 성구가 말끔한 옷차림으로 마당에 들어선다. 네게요. 오셨어. 할머니가 밖을 내다본다. 아이고 아이고 우리 성구 학교 갔다 와. 날래 씻고 밥 먹으라. 또 누가 왔다고 그러셔. 얼른 문 닫고 밥이나 드셔. 야야야 성구 와서 얼른 성구 밥도 한 그릇 챙겨오라. 걱정 마세요. 성구 밥은 겉절이 맛있게 해서 따로 차려놨으니까 어머니나 얼른 드셔. 그래서 야야 성구 네 밥 따로 챙겨놨단다. 날래 먹으라. 안 드셔? 치울까? 야 다 먹지도 않았는데 왈 치워. 이나나 내 입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아깝네. 아이고 그 좀 욕 좀 그만해요. 남들 들을까봐 창피해. 나 내가 날 짤까닥 거리지 말고 작당 너덜거리라. 할머니! 친구 너 이 상무 새끼. 네 언니 왔는데 내가 보지도 않고 이 상무 새끼. 아이고 상무 새끼. 성구가 텐마루에 앉아 밥을 먹는다. 형, 제밥 먹으러 온 거야? 맛있네. 너도 먹지 그래? 형, 얘기해. 꼭 그렇게 가야 했어? 나 너무나 궁금했어. 꼭 그래야만 했어. 그래. 가야만 했어. 왜? 너도 알잖아. 몰라. 나 모르겠어. 그래서 묻는 거야. 중년의 친구가 형을 바라보고 선다. 가야 하니까. 누군간. 좀 뒤에나 서 있지 그랬어. 폼이 안 나잖아. 우리 집은 형이 그렇게 밖에서 폼 잡는 동안 엄마는 나는
집이 무너져 가는데 형이 장남이잖아. 집을 지켰어야지. 그래서 나간 거야. 집이 무너지는 걸 주저앉아서 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성구가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다시 밥을 먹는다. 무슨 소리냐고. 나 못 알아듣겠어. 겉다리 김치는 우리 집만 한 게 없어. 무슨 소리냐니까. 중년의 친구가 말없이 밥만 먹는 형을 쏘아본다. 이때 엄마가 안방에서 나와 마당으로 내려선다. 잘 먹었다. 성구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중년의 친구가 가까이 다가간다. 성구는 진구의 한쪽 어깨를 힘줘 잡아준다. 그만 간다. 성구가 중년의 친구와 엄마를 바라보고는 이내 돌아서서 대문 밖으로 걸음을 옮긴다. 형, 대답하고 가. 정구 형, 또 그렇게 그냥 가는 거야? 형만 그렇게 혼자 멋있게 떠나면 그만이야. 나는, 엄마는 남아있는 우리 식구들을 어떡하라고. 깊은 한숨을 내쉬던 진구는 마당에 나와있는 엄마를 돌아본다. 엄마가 뭔가에 홀린 듯이 대문 쪽으로 가는데 고등학생 친구가 마당으로 나온다. 다음부터 겉절이 김치 하지 마. 왜? 네 형이 좋아하잖아. 나는 겉절이 안 먹어. 친구가 가방을 메고서 집을 나선다. 쟤는... 중년의 친구가 고등학생 친구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엄마를 돌아본다. 엄마는 성구의 방 텐마루로 가서 앉더니 조금 전 성구가 앉아있던 자리를 바라보며 미소를 짓는다. 성구야, 내 새끼. 엄마가 울음을 터뜨리자 중년의 친구가 애써 눈물을 참는다. 중년의 친구는 엄마의 곁으로 다가가 형이 앉았던 자리에 앉는다. 울고 있는 엄마를 향해 손을 뻗으려는데 엄마가 밥상을 들고 일어나 가버린다. 혼자 남겨진 중년의 친구는 서글픈 표정으로 고개를 푹 숙인다. 친구가 텐마루에서 일어나 허리에 양손을 올리고서 집안을 둘러본다. 친구는 뭔가가 생각난 듯 안방 텐마루 쪽으로 가서 그 밑에 있는 미닫이 문을 열어본다. 친구가 녹이 쓴 도시락통을 꺼내들고 일어선다. 도시락통에 쌓여있는 먼지를 털어내던 친구가 뚜껑을 열고 안에 있는 것들을 살펴본다. 그 속에는 사진과 편지들이 들어있다. 친구가 도시락통 깊숙이 들어있는 과도를 꺼내본다. 녹이 잔뜩 쓸어있다. 친구는 도시락통을 내려놓고 아버지가 누워있던 건너방을 돌아본다. 이내 시선을 돌리고 녹이 쓴 과도를 손에 든 채 연못 쪽으로 걸음을 뗀다. 친구는 과도를 내려다보다가 연못 속으로 던져놓는다. 이때 아내가 하얀 국화 꽃다발을 안고서 들어온다. 여보, 이만큼이면 되겠지? 어, 그래. 이제 가자. 어? 여보. 어? 집에 가면은 나 겉절이 김치 좀 해주라. 겉절이? 갑자기 겉절이는 왜? 먹고 싶어? 아, 그냥 뭐 생각나서. 그러지 뭐. 어머니도 겉절이 잘 드시는 것 같더라. 빨리 가자. 그래, 형 만나러 가자. 어, 잠깐만. 울었어? 눈이 부었는데? 아, 울긴 이 사람한테. 에이, 울었는데 뭐. 왜, 옛날 생각났어? 아, 쓸데없는 소리 해봐. 아, 저분이 소리 들어봤어? 소리 나왔지? 아, 아니, 소리 같은 소리야. 중년의 친구가 아내와 함께 대문을 나서자 무대 위의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진다. 지금까지 연극 텐마루가 있는 집을 탐사하셨습니다.